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네,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10만 명 넘어섰네요.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6천 명이나 나왔습니다. 또다시 10만 명 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21명이 나왔네요. 네, 계속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21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05만 1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백악관 있지 않습니까? 예,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미국에서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요거 아마도 우리가 평생 안고 갈 것 같다. 독감 같이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변이 나와가지고 우리 인류에 이제 계속해서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엔데믹으로 끝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풍토병으로 남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이제 감염세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번 주 있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중에 78%는 BA5, 예, 어마무시하게 또 새로운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BA5에 지금 걸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LA 있지 않습니까? LA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BA5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 LA 카운티 아마도 다음 주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있지 않습니까? 이 의무화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이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실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이제 마스크 꼭 써주시고 이제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업투데이트로 지금까지 맞으라고 한 것까지 꼭 접종해 주시고 그리고 50세 미만 성인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아마도 가을 전에 아마 접종할 것 같은데 대규모로 말이죠. 그때 이 업데이트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요. 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이렇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상태가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심박수랑 그리고 온도, 혈압, 산소 포화도 모두 지금 정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약하게 증상으로 이렇게 지나갈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보다 더 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어제 2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미국보다 두 배 더 많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0만 명씩 나온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에 혹시 여행 가시거나 일본에 사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국도 계속해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도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6만 7천 명이 나왔다고 해요. 네, 한국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조만간 10만 명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방금 나온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WHO에서 원숭이 두창 있지 않습니까? 이 먼키팍스를 비상사태로 선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국제보건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더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 지금 이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 국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좀 전에 올라왔고요. 한 1시간 전에 올라온 것 같은데
WHO에서 원숭이 두창이 멍키팍스 비상사태, 네, 국제보건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강조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 이거는 또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이 원숭이 두창도 우리가 더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일쯤이면 더 자세한 뉴스가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뉴스가 더 자세하게 올라온다고 하면은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뭐 어쨌든 간에 원숭이 두창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이 어린이들이 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좀 성관계 같은 걸로 이 원숭이 두창이 좀 많이 퍼지더니 이제는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 원숭이 두창이 이제 많이 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WHO에서 비상사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어린이 두 명이나 원숭이 두창에 지금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을 최소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 웬만하면은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또 급하게 드네요. 아 참, 이 원숭이 두창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지독한 질병이 전 세계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원숭이 두창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손 잘 씻으시고 웬만하면은 사람들 많은 곳 가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들 웬만하면은 안 만 나는 게 이제 다시 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 뉴스 이제 뒤로 하고 아 이제 또 질병을 두 개나 또 신경을 쓰게 됐네요. 이것을 뒤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50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이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이 전쟁이면서 어저께 러시아하고 유크레인하고 곡물 수출을 하는 것을 합의를 봤거든요. 네, 합의를 본 지 단 하루 만에 러시아가 오데사 있지 않습니까? 오데사 항구로 이 유크레인에서는 곡물을 수출을 하는데 이 오데사 항구에 미사일 4발을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러시아 이 또라이 새끼들 진짜 짜증납니다. 네, 이렇게 말로 합의를 해두고 뒤돌아서서 바로 미사일을 쏘는 아주 옹졸함의 극치, 아주 야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러시아네요. 푸틴 러시아 아주 그냥 망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국제사회에서 배제를 시켜가지고 다시는 러시아가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폭삭 좀 망하게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키이우에서는 그러니까 유크레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미사일을 폭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곡물 수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가 이렇게 오데사 항구에만 미사일을 발사를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이 유크레인 이 중부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 미사일을 13발이나 발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13발이나 발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던 민간인 3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또다시 이런 크루즈 미사일, 이런 장거리 미사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유크레인 여기저기를 계속 폭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짜증이 나는 게 유크레인 이 곡물 수출, 전 세계로 이 곡물 수출을 하는 것을 합의를 봐놓고 바로 그 다음날에 하루 만에 이 오데사 항구로 미사일을 쐈다라는 것은 아 진짜 러시아는 지금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말 화가 나고요. 러시아는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구제불능이고 무슨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절대로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 누구도 말이죠.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을 본다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 러시아가 유크레인하고 이 곡물 수출하는 것을 이제 합의를 본 다음에 바로 미국은 러시아한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이것을 수행하라, 빨리 이행을 하라 라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데사에 미사일 4발이나 발사를 했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죠. 어쨌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하마스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 미사일 로켓포, 요거 하마스 4문 포함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무기를 유크레인군에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번에는 완전히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무기를 또 계속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랑 이 유크레인 전쟁 상황은 계속해가지고 장기전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전쟁이 조금 고착이 돼가지고 조금 느슨해지나 했더니만 또다시 미사일을 또 발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쟁은 한치 앞도 앞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상황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염에 휩싸이고 있는데 LA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LA 카운티에서도 계속해가지고 폭염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LA도 낮에는 굉장히 덥거든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폭염에 휩싸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풀들이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마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난 가뭄이지 않습니까? 여기 LA가.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폭염에 더불어가지고 바람까지 지금 불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에 바람, 거기에다가 가뭄, 산불 나기 딱 좋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LA에서는 산불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보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LA 근처에 있는 산에 이제 놀러 가신다고 하면은 산불 꼭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LA 근처에 이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있지 않습니까? 서퍼들의 천국이 헌팅턴 비치에서 어제 경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해변가에 굉장히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이제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지금 몰리고 있는데 어제 이 경비행기가 이 헌팅턴 바다 앞바다로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헌팅턴 비치 앞바다로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추락을 했는데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파일럿 있지 않습니까? 파일럿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비행기가 추락을 한 뒤에 불시착을 했다고 해요. 바닷가 위로, 바닷가 위로 이렇게 불시착을 한 뒤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이 파일럿을 구해줬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경비행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스키틀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 스키틀즈 있지 않습니까? 캔디, 이 미국 캔디 스키틀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먹고 있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부터 이 스키틀즈를 접하고 난 뒤로부터 요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간식 시간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매점에 가가지고 스키틀즈 사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도 이제 스키틀즈 사서 먹고 계속 먹다 보니까 이빨이 또 썩더라고요. 이빨이 굉장히 많이 예전에 썩었었는데 이 스키틀즈 때문에 예전에 스키틀즈 한 봉을 사면은 그냥 입안에다 다 털어놓고 막 우걱우걱 막 씹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살찌지 않았나, 그리고 충치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스키틀즈가 고소를 당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스키틀즈는 알록달록 굉장히 색깔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이 캔디가. 이 캔디 안에 있는 이런 색소가 독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스키틀즈에 고소가 들어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스키틀즈뿐만이 아니라 색소가 들어간 이런 캔디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캔디류에 독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은 굉장히 나쁘다. 이것은 독약을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 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날려는지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한번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나저나 또 스키틀즈 먹고 싶기는 한데 이빨 썩을까 봐 이제는 못 먹겠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 들수록 이런 캔디류를 좀 멀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사이에 안데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데스 산맥에 어제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여기 미국 이 북반구가 여름이라고 하면은 이 남반구는 바로
겨울이거든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겨울인데 여기 안데스 산맥에 엄청나게 폭설이 내려가지고 이곳을 지나던 자동차들 그리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200여 명이 이 폭설에 갇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2주나 걸린다고 하네요. 2주나. 굉장히 걱정입니다. 거기에 200여 명이나 지금 갇혀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제발 안전하게 구조가 됐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제가 눈을 안본 지가 또 굉장히 오래됐네요. 올 겨울에 또 여기 비가 온다고 하면은 여기 빅뱅에 한번 달려가가지고 눈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홍수가 났다고 하네요. 이란 남부에서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24명이 사망을 하거나 실종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이상 기후 때문에 난리도 아니네요. 그리고 어제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한 주택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파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영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영장이 있었는데 파티를 하다 보니까 이 수영장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놀고 있었겠죠. 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수영장 밑바닥에서 싱크홀이 생기더니만 이 물이 갑자기 모두 다 빨려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물이 모두 다 빨려 들어가면서 한 명이, 30대 한 명이 이 싱크홀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영장에 또 다른 성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사람은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 30대 있지 않습니까? 이 빨려 들어간, 이 싱크홀에 빨려 들어간 이 30대는 나중에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집주인 있지 않습니까? 이 집주인은 이 수영장을 건설을 할때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 수영장을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불법적으로 이렇게 건설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꼭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어제는 또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스냅이 엄청난 충격을 줬죠. 스냅에서 어닝믹스가 나면서 이 스냅 주가 38% 자그마치 38%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냅 주가가 38% 폭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게 됐거든요. 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S&P 500은 마이너스 0.9%,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SNS 있지 않습니까? 이 SNS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도 좀 마이너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무슨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달에 만 달에 하면서 조금 이 트위터를 휘집어 놨기 때문에 실적이 또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위터도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고요. 이렇게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이 전기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내려갔다고 합니다. 테슬라 빼고 거의 다 내려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어제 스냅 주가가 38% 이제 39%가량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1300억 달러가 증발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위터도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적자로 다시 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트위터도 이제 또 계속해가지고 이제 폭락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일론 머스크도 인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SNS 전반적으로 이 광고 업계가 SNS에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광고를 계속 줄이고 있다고 해요. 침체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SNS 전반적으로 계속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데, 특히 이 트위터도 굉장히 심하게 내려갈 것 같네요. 그러면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좋은 뉴스고요. 그리고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휘발유 가격도 계속해서 내려가고는 있지만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가장 비싸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휘발유의 디맨드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의 수요가 작년에 비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낮아졌다고 하네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침체기가 온다네 만다네 그런 소문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휘발유 수요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휘발유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너무나 좋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요. 말이죠.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매일같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 오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거 이거 너무나 제가 항상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보람차거든요. 이렇게 항상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맨날 놀러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